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네. 2라운드는 네, 팀전이 되겠는데요. 경기 규칙 함께 보시죠. 8강 2라운드 많이 풀기는 사인이 한 조가 되어 펼치는 릴리 단체전으로 사과와 오렌지 맛이 한 팀, 콜라와 복숭아 맛이 한 팀으로 구성, 전후반 각 5분 동안 10cm 이상의 풍선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로 스피를 가리게 된다. 8강 2라운드 4대4 팀전이기 때문에 팀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팀도 잘 뽑아야 되고 팀원들 간의 이제 호흡도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럼 한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와 오렌지를 고른 팀이 한 팀이고요. 그리고 네. 콜라와 복숭아를 고른 분이 한 팀입니다. 어떤 건가요? 오렌지 팀입니다. 네, 오렌지 팀. 자, 그리고 다음. 자, 사과와 오렌지니까 사렌지가 되겠네요. 사렌지. 그리고 콜라와 복숭아니까 아, 역시 또 오렌지네요. 그분이 8강을 되게 아슬아슬하게 올라오셨어요. 아, 저분 살짝 아리까리 한데 뭐. 아, 이 선수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5번 선수. 뭡니까? 사과네요, 사과. 사과, 어, 사린지.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아,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아하, 자, 과연. 네, 콜라. 콜라. 울산에서 왔던 그 친구랑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3번 선수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자, 개인적으로 잠깐 어느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상관없다고요. 네, 뭐라고? 뭐라고? 네, 뭐라고?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콜라! 복숭아네요. 복숭아, 콜숭아죠. 예.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두 개밖에 없길래 좀 부는 사람들 전에 1등 뭐 이렇게 해서 뭐 아 사렌지 가자. 자, 과연 어떤 팀이 혹시 설마 복숭아 골숭아 딱 뜨는 순간 열심히 하자. 자, 마지막이죠. 사과. 우와, 대박. 자, 이렇게 해서 팀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과 맛을 뽑은 윤현규, 김현근과 오렌지 맛을 뽑은 권영민, 박지현이 사렌지 팀으로 한 팀. 콜라 맛을 뽑은 김도, 양천민과 복숭아 맛을 뽑은 김우성, 김우필이 콜숭아 팀으로 한 배를 타게 됐다.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우리 선수들이 10cm 이상씩 몇 개 풍선을 부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많이 부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앞에 시작할지. 작전 타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작전 타임 5분에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네. 1번, 2번, 예. 3번, 4번. 네,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 그것도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못하니까 남아있는 시간 보고 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분이었으면은 괜찮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센치 정도면 그냥 센치면 네, 한 번에 팍 센치면은 그냥 한 번에 폭풍 이게 괜찮았어요. 네, 잘 치셔야죠. 미리 딱 세팅해 놓은 이게 10점 걸린 거니까 10점이 차이 나는 거니까 진짜 이겨야 돼요.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진짜 잘하시는 분들 저희 팀이 전혀 밀리지 않는 팀이었거든요. 최민 씨가 1번, 고희 씨가 2번. 아무도 1번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냥 1번 했죠. 제가 좀 크게 불잖아요. 첫 번째가 되지만 딱 역할만 정해주죠. 또 저 빼고 다 젊으니까 계속 난 거 말고 그냥 와서 이게 팀 마르니까 와서 물 먹고. 김은필 오빠가 다 리드해 주셔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연지! 사연지! 화이팅! 화이팅! 1분 지났어요. 시간 네, 끝났어요. 아, 저희도 다 했어요. 자, 이제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아. 자, 그래요. 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 작전 타임 모두 끝이 났고요. 네. 여러분, 준비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8강전 제 2라운드 경기 전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8강 2라운드 많이 불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4렌지 팀과 이제 콜숭아 팀인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0cm는 현재 8명 선수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김영근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순식간에 그냥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그냥 한 발에 훅 불어버리고. 긴장됐어요. 내가 꼭 올라가야 된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콜숭아 팀의 그 4명의 선수는 탄력을 더 받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렌지 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권영민 선수라든가
윤현규 선수, 김영근 선수가 빨리빨리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4레인지 팀 괜찮은데 좀 흔들렸습니다. 예, 약간 흔들렸어요. 박재현 선수가 8강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엑스맨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엑스맨이 있었는데 누군지 말은 안 했는데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조금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계속 터지더라고요, 불나가. 네. 짜증났어요, 진짜. 우승화 예. 팀은 양철민, 김도희, 김윤성, 김웅필 선수 순위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김웅필 선수가 침착하게 팀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 보면 또 상대편도 그렇고 얼마나 잘 보면 아, 근데 그 팀에 좀 빈틈이 있더라고 한 명.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치열해져가는 대결. 정신없이 돌아가는 릴레이 속에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선수들. 양 팀 모두 마지막 스퍼트를 내보는데 아무 순간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냥 몸도 힘들었고요. 거기 콘서트에 막 부닥쳐서 무릎 아픈데 집에 갈 때 멍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열하게 막 파트가 틀고 있고. 자, 이미 시간대는 1분 10초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전반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는 또 독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팀의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약간 그 김윤성 선수가 딜레이가 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올 게 왔구나. 그때부터 압박감 와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예. 김웅필 선수가 리더십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하냐. 혼자 막 머릿속 흘러가고 짜증났죠. 김윤성 선수가 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체력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독거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어떡하지. 김윤표. 땀 되게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불러가지고 미안해서 그 어떻게 보면 아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못하고 있네 지금. 지금부터는 거의 이거 정신력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4레인지 팀 괜찮아요. 마지막 스퍼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스퍼트. 자, 5, 4, 들렸죠? 5, 3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네. 대단하네요. 아니 정말 이 풍선껌을 말이죠. 이 5분 동안 내내 지금 계속해서 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구력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턱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집단 사투의 현장. 4레인지 박지현과 콜승아 김우성의 컨디션 난조로 위기의 순간을 연출했는데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 지금 현재 스코어는 말이죠. 네. 우리 콜승아 팀이 지금 전반전 73점이고요. 4레인지 팀이 박지현의 찾은 실수로 긴장감을 연출했던 4레인지 팀. 과연 위기를 딛고 콜승아 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콜승아 팀이 지금 전반전 73점이고요. 4레인지 팀이 69점입니다. 현재 4개 차이거든요. 4개 차이. 네, 4점 차이인데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어쩔 수 없죠. 아, 진짜 막, 7번 진짜 막. 막 그냥 진짜. 할랄. 어떻게 변명하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 구멍 아니고 구멍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치러지는 이유는 말이죠. 네. 아까 맛이 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드셔보셨어요? 다 맛있었어요. 관계자분들 혹시 오셨나요? 네. 관계자분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이러지. 아. 네. 저는 또 이번 시즌2에 이어서 시즌3 때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전 타임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타임 딱 2분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크게는 아니니까 조금 지수한 사람 있을 거래요. 작년에 여자분 한 분 계셨는데 그 반대팀이었는데 진짜 2분 동안 서 있었어요. 천다이 선수. 지금 천다이 선수가 많이 조급해 보입니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멘탈이 흔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겨야 돼요, 이번. 첫 번째에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좀 까먹어가지고 약간의 조언을 드는 식으로 했죠. 팀이 저한테 동기부여를 더 해줬죠. 네. 더 해야겠다. 4인지 화이팅! 저쪽 팀이
7번이 취업적이네. 7번이 연령대는 게 좋아. 나 말고 내가 아까 틀린대로 페이스북 나이가 어떻게 돼요? 25 많지? 그래 좀 많아. 미안해. 한번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었죠. 전후반으로 전반 몇 개 앞서다는 거 하길래 어우 이길 수 있겠다. 자 고수아 파이팅! 아 4점 차이 얼마든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거든요. 네. 시작합니다! 자 후반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우회 상황이었어요. 사실 사렌지조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풍선의 어떤 그 크기도 좀 적정하게 불면서 아 별다른 실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아 폴스마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실수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호흡적인 측면에서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 압박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네, 아 지금 박재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박재현 선수가 너무 오래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이제 후반전 또 이제 2분대가 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자 믿었던 윤현규 선수가 실수가 발생을 하면서요. 자 윤현규 선수가 지금 약간 좀 지친 듯 보입니다. 네. 8명 선수 중에서 가장 최 연장자입니다. 나이를 먹히고 후반전 가면서 진짜 막 여기 목도 너무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뒤쪽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뭐 이 김영근 선수라든가 혹은 뭐 지난 대회 우승자 권영민 선수라든가 이 선수들이 아주 빨리 묶어도 더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양철민 선수가 약간 흔들렸었죠? 네.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 기세 좋은 양철민 선수인데 너무 기세를 올리다가 네. 체력을 지나치게 많이 써버리는 상황이 종종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즌 1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민아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버페이스 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힘을 분배해야 됩니다. 이제 후반전도 한 1분 10여 초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웅필 선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요. 땀으로 저 초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강을 입고 왔죠. 정강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50m 좀 빨리 뛰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그때 좀 빠진 것 같았어요. 진짜. 학생들을 인솔하는 이런 경호원 같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웅필 선수고요. 박재현 선수 아, 박재현 선수 이제 화학과 네. 편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10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마지막 스퍼트가 필요합니다. 네. 자, 남은 시간 6초. 자, 5초. 4초.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네. 아, 8강전. 2라운드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후반전 내는 22점을 앞선 팀이 있습니다. 아 가능성 있겠다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실력자여가지고 그거 정도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파이팅 하자. 스피드와 체구력 끈끈한 팀워크가 돋보였던 단체전 5분간의 사투 속에 펼쳐진 열정의 드라마 과연 최종 승리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 전반적 기록은요 콜숭아 팀이 73대 69로 4점을 앞섰습니다. 네. 후반전 내는 22점을 앞선 팀이 있습니다. 콜숭아 팀이 22점을 앞서서 후반전 85대 63 더욱더 극찬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콜숭아 팀이 158대 132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아 박재현 선수 뭐 그분 탓은 하진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연락 주세요. 번호는 없어요. 박재현 선수 길 가다 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강 2라운드 경기 결과 콜숭아 팀이 승리를 거둬 20점을 획득. 아쉽게 패한 사렌지 팀이 10점씩을 획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2라운드까지 저희가 경기를 해봤는데요. 네. 갈수록 정말 손에 땀을 주고 정말 재밌네요. 네 이제 곧 또 8강에 네. 3라운드가 남아있잖아요. 3라운드 또 얼마나 재밌을까. 너무 재밌겠다. 3라운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4 원나프 서커 크리블드 챔피언십 시즌 2! 자, 대망의 8강전 3라운드 경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2라운드까지 해가지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빨리 풀기는 껌의 개수를 늘려가며 누가 껌을 빨리 씹고 15cm 이상의 풍선껌을 먼저 부느냐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1차전에서 풍선껌 2개, 2차전에서 4개, 3차전에서 6개에 도전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된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중계진의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역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풍선껌 같은 경우는 중합도라 그래서 그 중합도가 굉장히 좀 높은 이런 그 껌이거든요. 500에서 한 700 정도의 중합도를 가진 이 껌이 바로 풍선껌인데 껌을 으깨듯이 이제 어금니로 씹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네요. 아유, 난 안 밀어 씹을 걸 했잖아. 저 말씀 안 해줬으면. 네. 이 선수들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대회, 이 경기 속의 작은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3차전을 함께할 대진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양철민 선수만 만나지 말자. 이번에 이기자면 못 올라간다. 아, 이 여자분이랑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올 게 왔구나. 아, 7번. 자, 그리고 우리 2번 선수는 8번입니다. 그렇게 잘 부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네요. 많이 지친 것 같고 그 선수도. 그땐 자신 있었어요. 되게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겼어요. 아, 2번. 네, 좋습니다. 3번을 뽑아주셨고요. 운망이 좀 이렇게 피해갔으면 좋겠다.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 막 엄청 크게 오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자, 다음 몇 번인가요? 네. 네, 6번이었고요. 6번이었고요. 5번을 뽑았습니다. 네. 그분 와우 미사일 쏘는 것 같던데 망할 때가 됐죠 얘. 4번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아, 1경기 권영민 대 김은성, 2경기 김도희 대 윤현규, 3경기 박지현 대 양철민, 4경기 김영근 대 김용필이 각각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자, 8강전 제3라운드 1차전 경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풍선껌 빨기 빨리 불기거든요. 빨기 빨리 불기거든요. 그죠? 자, 풍선껌 빨기 아니고 빨리 불기. 네, 빨리 불기. 네, 빨리 불기거든요. 네. 네. 1차전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8강 3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권영민 선수와 김운성 선수의 경기. 이제 네. 두 개를 먼저 씻고 15cm의 크기의 풍선을 먼저 불면 네. 승리를 따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권영민 선수는 왼턱잡이에요. 씹는 이제 못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턱잡이.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네. 권영민이 먼저 분위기 잡습니다. 권영민 15cm 아직까지는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지금 따내서 약간 흔들리면 4개에서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권영민! 권영민!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권영민! 아, 크기가 부족합니다. 자, 이러면 바로 이때 기습이 들어가야죠. 다시 노 타이. 김은성. 안타깝네요. 그때 껌이 거의 고무 수준이어서 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길어지고 장기전이 돼가고 있어요. 15cm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손쉽게 풀었던 바로 그 크기였는데요. 그렇죠. 원때보다 이제 다 특출나신 것 같아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패를. 아자, 권영민. 이번에 되나요? 권영민. 되나요? 이번에 되나요? 권영민. 되나요? 들어갑니다. 민. 되나요? 들어갑니다. 아... 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졌어요. 노리죠. 노리고 있어요. 1등 해야죠. 하려면. 1차전 제1경기 최강버블로 권영민의 재빠른 승리. 1차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우리 5번 선수 그리고 4번 선수. 이 여자분이랑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진짜 여자분이랑 딱 된 거예요. 풍선껌 보는 게 뭐 여자 남자 똑같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15cm를 푸는지 준비되시면 시작합니다. 자, 8강 3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도희 네. 선수와 윤현규 선수. 네. 김도희 선수는 현재 54포인트, 윤현규 선수는 47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로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갔더니 엄청 빨리 씹더라고요. 막.
껌을 씹고 속도 자체는 스피드 자체는 윤현규 선수가 조금 더 빨라 보이는데 좀 난리였어요.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는데 괜히 네. 상대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식의 블러핑을 통해서도 분위기를 만들어낼 필요도 지금 그런 걸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요. 예. 지금 공격들은 모두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현규 껌을 불었습니다. 자 모양이 독특한데 아! 아! 자 모양이 독특한데 아! 아! 올라갑니다. 독특한데 아! 아! 올라갑니다. 저 여잔데 턱도 아픈데 고등학생인데 자 치사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차전 제2경기 뛰어난 전략가 윤현규 교면 심리전으로 승리. 아 이제 다음 우리 7번 그리고 아 우리 3번 선수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7번 선수 사실은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 가장 이렇게 크게 불지 못한 그죠? 네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죠 뭐. 네. 근데 그 운마저도 저는 이제 하나의 실력이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경기 박재현 선수와 양철민 선수입니다. 사실 그 포인트적인 측면만 놓고 따졌을 때 최고점인 양철민 선수 57점과 네. 최저점인 박재현 선수 41점의 경기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대에 풍선권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 임팩트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약간 성급하죠. 이 1분 아, 26초대인데 네. 1분 20초대에 공격이 성공한 사례는 캐나다 쪽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국 쪽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하악 구조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럼요. 것들이 그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부업으로도 게임 해설뿐만 아니라 기상 그 해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때문에 자 기상 그 해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있기 때문에 자 때문에 자 2분 13초만에 성공합니다. 이야 성공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불렀어요. 야 잘해요. 이를 빨리 탁탁하고 빨리 심어버리고 와 그렇게 빨리 부시나? 어떻게? 심생이 넓으신가? 아민나제가 좀 과다 분비치고 1차전 제3경기는 불변의 1위 울산바위 양철민의 뚝심있는 한판슬 마지막 진술자를 뽑는 1차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선수들 준비됐죠? 예. 네. 경기! 시작합니다! 자, 빨간 3라운드 마지막 경기 되겠습니다. 네. 김영근 선수와 김홍필 선수. 상위권에 있는 두 명의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김영근 선수랑 만났을 때, 저 사람도 두 개 정도는 빨리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떨렸을 그때 가장.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저는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일단은 김홍필 선수는 이제 풍선껌을 씹는 모습을 보니까 앞턱잡이합니다. 예, 앞쪽은 이제 풍선껌을 씹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영근 선수는 왼턱잡이에요. 전형적인 왼턱잡이. 아 지금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씹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섀도우 복싱도 뭐 그런 원리와 좀 비슷한 거죠. 2분 10초 때면은 슬슬 김영근 선수 정도면 자 먼저 시도! 자 먼저 시도! 자 먼저 시도! 김홍필! 안 됩니다. 이번 어택 우유로 돌아갔습니다. 김영근 선수 표정 보세요. 정말 냉철하게 지금은 어차피 갑니다. 안 돼.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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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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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개를 흔들어 보는데 양철민 선수가 조금 전 경기에서 2분 13초에 굉장히 깔끔한 숫자의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울산바위에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울산바위의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 여기서 울산바위의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 여기서 김홍필 2분 35초대 깔끔한 시간대에 경기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물을 갖다 완전히 빼고서는 껌을 하얗게 만들어서 풍선을 잘 부는 그런 스타일인데 패배자의 뭐 변명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억울한 면이 좀 많죠. 1차전 마지막 경기 인간폭포 김홍필이 김영근을 단숨에 제압하며 2차전의 마지막 멤버로 합류했다. 8강전 3라운드 1차전 경기 결과 지난 시즌 챔피언 권영민이 UCC 스타 김우성을 상대로 가볍게 승리를 따낸 가운데 소녀장사 김도희가 조용한 카리스마 윤현규에게 블루핑 공격을 당해 아쉽게 패배. 역시나 기변은 없었던 세 번째 경기에서 불변의 1위 울산발 양
최민이 박지현을 한 방에 제압해 승리했는데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던 마지막 경기에선 결국 김우필이 하파승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강 버블러 권영민 대 조용한 카리스마 윤현규, 울산바위 양채민 대 인간펌프 김웅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강 실력자만이 남은 상황. 과연 8강전 빨리불기 2차전의 관문을 뚫고 결승에 진출한 실력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8강전 3라운드 2차전 진출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2차전에서는 껌이 몇 개? 4개죠. 4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영민 선수 대 윤형규 선수, 지금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2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권영민 네. 선수와 윤형규 선수, 단술적으로는 2개에 비해서 뭐 2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4개가 주는 압박감은 좀 다르거든요. 아, 장난 아니죠. 네. 턱이 진짜 빠지는 것 같았어요. 많이 씹고 또 불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이제 막 부담감도 크고. 저분이 이기면 나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은 거예요. 아, 진짜 막 되게 빨리 씹었거든요, 껌을. 이 두 명의 선수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것이, 권영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서도 흥으로 좀 껌을 씹는 그런 선수라면 네. 윤현규 선수는 약간 한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된 그 목표, 새빵살이 탈출이거든요. 아~ 한을 담아서 지금 껌을 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취했던 경험은 있지만 그렇게 막 생계형 인간은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너무 제 자신이 페인 같고 막 초췌하고 저도 막 후회했죠. 왜 이런 거 왔을까. 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씹어 나가면서 집중력 올려 주면서 집중력 올려 주면서 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씹어 나가면서 집중력 올려 주면서 집중력 올려 주면서 하늘 넘치기 윤현규 새빵 탈출. 야, 이게 웬일인가요. 아, 오늘 글렀구나 생각했죠. 아, 그때 진짜 천만 다행이었어. 진짜 그분 만나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네. 2차전 1경기,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 테크니션 윤현규가 지난 시즌 챔피언 권영민을 누르고 승리. 누가 8강제 3라운드 3차전에 진출을 할지 지금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8강 3라운드 4강전 경기 두 번째 네. 경기입니다. 양철민 선수와 김홍필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선지 적응을 완벽하게 끝낸 양철민 선수 껌을 그거 뜯듯이 흡입을 하고 있고요. 양철민 선수만 만나지 말자. 하,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경원하고 씹는 거하고 뭐 상관있어요. 뭐 타이밍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첫 번째 4강전 경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지라도 4개라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풍선을 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이미 윤현규 선수가 검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씹는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그 효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항상도 그렇고요. 아, 숫자를 1부터 30까지 거꾸로 나열을 해놓고 숫자를 1부터 30까지 거꾸로 나열을 해놓고 역순으로 기억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자, 15cm 세계는 냉정하죠. 어쩔 수 없죠. 뭐 솔직히 이길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씹고 불어도 15cm 가겠구나. 4개까지는 뭐. 2차전 2경기 동시에 출격해 간발의 차로 인간펌프 김우필 승리. 8강 3라운드 최종 대결, 우승에 도전하는 첫 번째 선수는 고독한 승부사 윤현규. 뛰어난 심리전으로 상대를 속이는 블러핑부터 더블 클러치 기술까지 구사하는 전략과 테크닉의 황제, 안정적인 호흡과 타고난 폐활량으로 최고의 라이벌들을 차례로 부러뜨린 인간펌프 김우필. 대한민국 최고의 버블러가 되기 위한 극한 도전. 풍선껌 우리 6개를 먼저 물어 3라운드 최강자가 될 자 누구인가. 자, 준비됐으면 지금 시작합니다. 자, 8강 3라운드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윤현규 선수와 김홍필 선수. 아, 김홍필 선수의 뒷심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현규 선수는 좀 내공이 있어요. 이 선수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런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잘할 거라고 막 긴장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티는 안 냈죠.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더 승부욕이 생겼죠. 꼭 이겨야겠다. 꼭 내가 우승한다.
껌이 개수가 많아지면 물론 씹기에는 초기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원하는 풍선 크기는 더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이용한 김웅필 선수고요. 참 침착한 이런 선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풍선 껌 자체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이미지도 중요하고 이렇게 만들지도 중요하고 뭐 다 빠질 때까지 좀 더 기다릴 바에 차라리 불자. 암튼 15cm인데 힘으로 약간 이거? 9분만 보고 계속 씹었죠. 타이밍 잡고 그러게 됐죠.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풍선검 자체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지에 대한 이미지도 중요하고 이렇게 만들지에 대한 이미지도 중요하고 자 김웅필! 김웅필! 중요한데 공기가! 김웅필! 김웅필! 야, 네! 와, 대단합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6개를 그렇게 분 줄 몰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이번에 안 불러지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간에 쉽다 그냥 불었어요. 좀 운이 따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경기를 치러봤습니다. 네. 자 이제 4강 진출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과연 역전의 역전을 거듭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그분들이 4강에 진출했는지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경기가 계속됩니다. 2013 왔다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 시즌2 버블 챔피언에 도전하라! 풍선껌 스페셜리스트 파리 그들이 펼칠 뜨거운 한판 승부 근데요 예. 와 냉철한 스트라이커 김영근 인간 펑프입니다 네. 펑프 진하드 인간 펑프 김웅필 울산에 따른 양철민 울산마위 울산마위 양철민 윤현규 선수는 약간 한이 있습니다 애잔한 그런 느낌 탁월한 전략가 윤현규 그 인터넷상에서 조회수가 2,800이 넘었다 풍선껌 유치시 스타 김은성 풍선껌 보는데 뭐 여자 남자 똑같잖아요 소녀장사 김도희 화학과답게 새로 방향으로 모양을 한번 전문적 화학과 박재현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되나요? 권영민 되나요? 들어가 최강 화물로 권영민까지 과연 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은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 완전 풍선껌 그녀들 챔피언십 시즌2 캐스트자 시즌2다 대회를 하는 이유가 되게 뭐라 그럴까 희망이 보이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규모로 행사가 진행될지는 진짜 몰랐고 와서 보니까 아 정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진지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 껌 부는 거? 좀 크다 해서 이 사람이 더 크네? 이 사람이 이겼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대회를 근데 초보 카메라 그 막 크기 측정하고 막 이렇게 막 신기했어요 같이 우리 풍선껌 심어보아요